한강공원에 나들이 온 사람들. 돗자리를 펼쳐 소풍을 즐기거나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데요. 코로나19에 폭염과 태풍까지 힘들었던 여름을 뒤로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산책을 이렇게 나오고 싶어서 나왔는데 분수쇼도 볼 수 있고 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한강공원 주변 잠수교에서 3년 만에 다시 열린 멍때리기 대회. 가만히 앉아 90분 동안 멍때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뒤처지거나 가치가 없다는 사회적 통념을 깨기 위한 겁니다. 지금은 쉬는 시간 자체도 아, 나 혼자 이렇게 멈춰 있는 게 맞나? 다른 이 시간에 또 다른 걸 더 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불안감을 같이 생각하게 되는 정도로 좀 고도로 좀 바쁘게 사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참가 신청자가 많아 80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50팀. 개인 또는 여러 사람이 각각 팀을 이뤘는데요. 머릿속을 비우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안 좋은 일들을 좀 잊고 다 같이 좀 이제 좀 더 행복해지려고 나왔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스트레스를 약간 풀고자 지원하게 됐습니다. 대회 시작에 앞서 굳은 각오를 다져봅니다. 1등 할 거예요. 침묵 속에 다 함께 체조부터 하며 대회가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가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멍때리기. 90분 동안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멍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규칙인데요. 15분마다 심박수를 측정해 그래프가 안정적이거나 점차 하얀 곡선을 보이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구경하는 시민들이 멍때리기를 잘한다고 보는 참가자에게 스티커를 붙여 투표하기도 하는데요. 늦더위 따가운 햇볕 때문에 더 이상 멍을 때리기 어려운 참가자가 중도 포기합니다. 그렇지, 직방이에요. 아, 그래요? 우승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네,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중도에 그만둔 참가자는 복장을 갖춰 입은 포졸들의 안내를 받으며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멍때리기를 잘하는 참가자들. 중간에 색깔 있는 카드를 들어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파란색 카드를 들어 물을 달라는 참가자도 있고 노란 카드를 들어 부채질을 해달라는가 하면 빨간색 카드를 들어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참가자도 있습니다. 4, 2, 1. 네, 선수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경기 멍때리기 대회 2022년 한강 멍때리기 대회가 종료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틴 참가자들. 측정한 심박수와 현장 시민 투표로 평가해 가장 안정적으로 멍을 때린 3명이 시상대에 올랐는데요. 가장 독보적인 멍때리기를 선보이며 멍때리기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근데 혼자 집에서 멍때리다 보면 가끔 슬퍼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즐겁게 멍때려서 너무 금방 끝난 게 정말로 아쉬웠습니다. 시상대에 오르지 못한 참가자도 멍때리기 대회를 통해 깨달음을 얻어갑니다. 이번 계기로 좀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정신없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현대사회. 멍때리기의 가치가 새롭게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몸과 마음 모두 지칠 대로 지쳐가는 사람들. 3년 만에 열린 멍때리기 대회가 가만히 있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정수연입니다.